이제 공개된 지 한 달 남짓 된 오징어 게임의 시너지는 대박이라는 표현을 넘어선 어마무시한 수준인데요. 지금은 해외에서 더 높게 평가받으며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를 이끄는 주자가 돼버린 옷겜은 전 세계를 이 옷겜이라는 테두리로 묶어주는 듯한 뿌듯한 현상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통업계들이 커다란 수혜를 누리면서 코로나로 침체됐던 미국 경제까지 다시 되살리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이제는 모르는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세계에는 이 옷겜이라는 공감대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옷겜이 외국 유통업계에 일으킨 큰 파장,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현상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미국에도 갑자기 폭발적인 유명세를 탄 우리나라의 깐부치킨과 같은 기업이 있었는데요. 옷겜의 최대 수혜자라고 보여지는 스케이트 보더들의 신발로 잘 알려진 반스입니다. 옷겜 방영과 동시에 의문의 을승을 거두며 특히나 이 화이트 슬리본의 수요는 7,800%까지 증가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한 매장에서 하루 100만 원 정도를 팔았다면 지금은 하루에 거의 1억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는 셈이죠. 자다 깨보니 갑자기 미친 듯이 팔려나가는 화이트 슬리본은 빠른 속도로 매진되었고 반스는 세일 상품으로 내놓아야 할 철진한 신발까지 3배 정도의 가격을 올려 판매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일부 매장에서는 품절되어 살 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반스의 매출이 급증하는 것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타사 신발 업계들 또한 자사 흰색 운동화에 하다못해 옷겜 로고라도 붙여 제품들을 출시하기 시작하죠. 지금 미국 내 전체 하얀색 운동화 수요는 거의 10,000%까지 증가하며 신발 업계는 입이 떡 벌어지는 대대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드라마 속 장면을 재현한 옷과 소품들이 온라인 마켓을 점령한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옷겜 방영과 더불어 때마침 다가오는 할로윈의 준비로 미국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신이 나 있습니다. 아마존 내 오징어 게임 의상 검색은 50,000%로 급증했다고 하고요. 단연 베스트셀러 1위는 주요 참가자들의 번호가 달린 운동복이라고 하네요. 이 밖에도 진행자들의 의상, 하얀색 운동화, 달고나 세트, 비즈니스 카드 등 드라마 속의 물품들은 거의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실제 오징어 모양 커스텀과 옷겜 도형이 들어간 마스크와 컵들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냥 옷겜 마크만 들어가면 대박 상품으로 이어지니 앞으로 더 많은 종류의 상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넷플릭스는 인기 콘텐츠와 연관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체 온라인 쇼핑몰을 지난 6월에 오픈한 상태인데요. 이미 많은 경쟁 업체들이 차고 넘치기에 넷플릭스는 온라인 쇼핑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요량으로 생활용품 마트인 월마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상품 판매 전용 웹사이트 섹션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는 발빠르게 눈에 띄는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그것은 타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펫 전용 플레이어 의상이었습니다. 일반 옷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임에도 이미 품절된 상태였고요. 조만간 펫 전용 반스 신발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옷겜의 파워풀한 이펙트는 제품 유통업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언어 학습 앱으로 유명한 듀오링고는 옷겜 방영 2주 만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신규 사용자가 영국은 76%, 미국에서는 40%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한국어를 사용하는 많은 네티즌들의 영향 또한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깐부, 니꺼 내꺼 없이. What that translates into is there is no ownership between me and you. Like literally the point of the whole episode. 한마디로 이런 제대로 된 번역에 대한 논의는 물론 직접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한 급증한 것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불과 2년 전인 기생충 때만 하더라도 언어의 장벽을 논하던 외국인들이 이제는 오히려 자막으로 영화를 보기를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한국어에 대한 관심 증가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미 K-POP, 한국 영화와 드라마로 한류에 대한 인기는 상승 중이었지만 이번 옥겜으로 정점을 찍게 되면서 지난 9월 한국어들이 더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한류라는 단어를 포함한 20개 이상의 단어들이 더 추가되었다고 하네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돈의 단위인 원을 미국 달러로 변환해보기 위한 검색 또한 미국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영국 해양보존학회에서 이번 달 6일 갑자기 오징어를 소비자 제한 등급인 빨간 등급으로 매겼다는 것인데요. 옥겜 이후 세계적으로 불어닥치는 유통업계의 품절 대란으로 인한 방책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코로나 사태 이후 그 이름에서 연상되는 맥주 코로나의 브랜드 주가는 하락했었고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에도 영향을 주었었는데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전 세계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옥겜 역시 제목에서 연상되는 오징어를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소비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제 전 세계는 일곱 번째 오징어 게임을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게임 방송을 통한 재미있는 밈들이 끊임없이 쏟아질 뿐 아니라 옥겜을 사랑하는 덕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보면서 웃음을 자아내게 만들 수밖에 없네요. 사람들이 자막을 틀고 원본 언어인 한국어로 많이 시청했다는 증거가 여기 나오네요. 시사평론가 제이슨 박사는 미국 MSNBC 방송에서 사전 조율 없이 녹색 운동복을 입고 나오기도 했었고요. 지미 팰런 역시 운동복을 입고 나와 달고나를 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CNN은 오징어 게임 별도 섹션이 마련되는가 하면 ESPN은 메이저리그 보고를 하면서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옥겜에 열광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That speaks volumes about the state of economic distress that most Americans are living through today. So what do Squid Game and Parasite have in common other than gaining mass appeal? It's their ability to tell South Korea's story of inequality. 잔혹한 데스 게임이라는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트렌드를 형성할 수 있었던 모두가 말하는 공통적인 이유는 바로 공감대였습니다. 불평등과 경제적 고통에 대한 소재는 사실 전 세계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불편한 진실이었기 때문이죠. 특히나 드라마 속 주요 인물들의 짠한 사연들은 그들로 하여금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 또한 되었죠. 이에 더해 전문가들은 다채로운 세트를 이용한 시각적 요소들이 전 세계인의 언어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주는 아주 큰 요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감대, 호소력 있는 스토리, 미술적 요소들이 너무나 잘 버무려져 있기에 옥겜이 전 세계인의 이야기거리, 놀이거리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 공통 분모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옥겜 이펙트가 모두에게 반가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단연 다른 OTT 경쟁 업계들은 울상을 지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마존은 OTT 시장에서 1위인 넷플릭스를 바짝 추격하고 있던 업계의 2인자였습니다. 사실 넷플릭스는 여러 경쟁 OTT 업계들의 출연으로 올해 시장 점유율의 감소 추세를 보이며 고전하고 있던 상태였는데요. 아마존은 이런 넷플릭스를 추월할 절호의 기회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었죠. 하지만 옥겜 방영과 동시에 아마존의 희망은 그냥 물 건너가 버립니다.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옥겜으로 이용자가 다시 폭발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이죠. 디즈니 플러스는 등장한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지난달까지만 해도 넷플릭스보다 8배가량 많은 신규 가입자를 끌어모으며 OTT 시장의 혜성처럼 나타난 복병이었습니다. 위협적인 상승세로 넷플릭스를 맹추격하고 있던 디즈니 플러스는 이번 옥겜 방영 이후 다소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It's hard to picture Disney getting left behind because they have, you know, but I think at the end of the day, if you're a parent and you subscribe to Disney Plus, there's not a whole lot on there for you to watch after you put your kids to sleep. The thing that really just sucks you in, that everyone's talking about online, that you can come to work and talk about it with your coworkers. Everyone needs to watch, everyone needs to subscribe and see it. And if you don't, you really feel left out and you're left wondering, you know, I really want to watch that. And I think that'll definitely happen with Squid Game. Korean media has already been enormous in the United States, and expect that Netflix, Hulu, other streaming services will begin investing in these properties as well. 옷겜이 만든 이러한 충격적 지각 변동으로 다른 스트리밍에서도 조만간 앞다퉈 한국에 투자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17일 만에 넷플릭스 역대 최고 시청자 수를 기록해버렸습니다. 자국 영화만 보기로 유명한 영화 산업의 난공불락으로 꼽히는 인도에서까지 자국 콘텐츠들을 제치고 1위를 먹었다고 하네요. 거기다 넷플릭스 서비스가 지원이 되지 않는 중국에서는 옷겜을 보기 위해 60여 개 불법 사이트들이 성행하고 있으며 트레이닝복과 달고나 등도 인기 중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지구 방방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로 보면 옷겜이 문화예술이라는 매개체로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인종이나 국적이 아닌 정말 컨텐츠만을 편견 없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준 오징어 게임. 이 옷겜은 방송계의 오스카로 불리는 에미상 후보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씨앗무비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감사합니다.